네, 늙은 호박 두껍게 썰어 놓고 제주갈치 넣고 갈치조림하고 있어요. 호박을 두껍게 해서 푹 익혀주면 아주 그 호박이 갈치보다 더 맛있어요. 이 늙은 호박 하나 다 껍질 까갖고 속 파내고 이렇게 양념장 그리고 육수물에 대한 양념장 넣어서 아주 두꺼운 호박이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. 자연맛 청경밥. 오늘은 제주 갈치 가지고 늙은 호박 밑에 깔고 갈치조림 해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. 여러분도 점심 맛나게 드세요.